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전 세계가 스포츠 축제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으로 뜨겁습니다. 그리고 3월 4일부터는 패럴림픽이 시작되는데요. 평창에서 패럴림픽 사상 첫 금메달을 획득했던 신의현 선수와 장애인 국가대표 첫 귀화 선수죠. 원유민 선수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박성용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차가운 설원이 눈길을 헤치며 빠른 속도로 질주하고 때로는 관역을 향해 방아쇠를 당기기도 합니다. 바로 대한민국 노르딕스키 대표팀이 그 주인공입니다. 지난 13일 노르딕스키 신의현 선수와 원유민 선수는 베이징 동계패럴림픽을 앞두고 최고의 기량을 선보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날 제19회 전국장애인 동계체전에서 두 선수는 남자 바이애슬론 스프린트 4.5km 좌식 경기에 출전하며 경기 감각을 조율했습니다. 신의현 선수는 11분 31초 90의 기록으로 1위를 차지하며 녹슬지 않은 기량을 선보였습니다. 신의현 선수는 평창 동계패럴림픽 크로스컨트리 금메달을 차지하며 대한민국 동계패럴림픽 역사상 첫 금메달을 안겼습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대회 2연패를 목표로 준비에 나섭니다. 4년 동안 열심히 준비했고 국민 여러분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좋은 성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대한민국 화이팅! 이날 13분 37초의 기록으로 2위를 차지한 원유민 선수도 앞으로의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원유민 선수는 장애인 체육 1호 귀화 선수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12살 때 캐나다로 이민을 떠난 원유민 선수는 2016년 리우 패럴림픽에서 휠체어 농구 국가대표로 활약하며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이후 2017년 고국에서 열리는 평창 동계 패럴림픽을 위해 한국행을 택했으나 기존 국적으로 출전한 마지막 국제대회 이후 3년간 패럴림픽에 출전할 수 없다는 규정으로 아쉽게 다음을 기약했습니다. 지난 2018년도 평창에 참가하지 못해가지고 매우 아쉬웠는데 그 이후로 4년이 그래도 빠르게 지나간 것 같아가지고 다시 한번 도전하게 되어서 기쁩니다. 그 응원을 보답하고자 최선을 다해서 좋은 모습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꿈을 위해 달리는 노르딕스키 대표팀. 베이징을 향한 두 선수의 열정이 금빛 질주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박순용입니다. 베이징으로 향하는 70여 명의 국가대표 선수들이 막바지 정비가 한창인데요. 선수단의 준비 사항을 윤경선 선수단장에게 들어봤습니다. 박성용 기자입니다. 베이징 동계패럴림픽이 다음 달 개막을 앞둔 가운데 윤경선 선수단장이 선수들을 위한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지난 14일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열린 베이징 동계패럴림픽 기자간담회에서 대회 준비 상황, 참가 목표 등을 발표했습니다. 다음 달 4일 개막하는 베이징 동계패럴림픽은 6개 종목, 78개 세부 종목에서 전 세계 선수들의 열띤 승부가 펼쳐집니다. 우기 대표팀은 동메달 2개를 목표로 경쟁에 나섭니다. 크로스컨트리, 휠체어 컬링 등에서 약 70명을 파견해 메달을 향한 질주를 펼칠 예정입니다. 이날 윤경선 선수단장은 선수들을 위해 체계적인 지원에 나서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남은 기간 막바지 훈련과 베이징 현장에서 컨디션 조절 및 경기장 적응을 지원하며 선수별 최상의 기량을 선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총체적 지원에도 힘을 보탤 예정입니다. 정부와 협조하여 감염 내과 전문의 역학조사관을 현장에 파견하여 대회 개막부터 폐막까지 매일 선수단이 안전하게 대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지 적응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선수들이 최고의 기량을 선보일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지난해와 올 초까지 우리 대한민국 선수단들이 해외 전지 훈련을 좀 통해서 좀 그 적응을 계속 연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지에 가서도 조금 더 한 번 더 쇼핑을 조금 더 적응을 해서 그렇게 대회에 임하도록 스포츠 과학 쪽하고 정신 지원하는 팀들과 조금 더 소통을 더 시키고 그런 부분들에서 상담과 이렇게 해서 병행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한편 이날 현장에서는 베이징 동계패럴림픽을 위한 특별 전시회가 열리며 우리 선수단의 선전을 기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복지TV 뉴스 박성용입니다.
계단과 작은 턱에 가로막혀 접근이 어려웠던 장애인들이 1층이 있는 삶을 외쳐왔는데요. 법원이 편의점을 이용하는 장애인과 같은 이동약자를 위해 편의시설을 갖추라고 판결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정두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장애인 당사자 등이 공중이용시설의 접근성을 보장하라며 낸 차별구제 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측 손을 들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0부는 지난 10일 GS 리테일에게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직영 편의점에 장애인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와 출입문을 설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만약 어려운 경우 이동식 경사로 또는 호출배를 통한 구매 보조 서비스 제공을 명시했고 가맹점에 대한 환경 개선과 비용의 20% 부담을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장애인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바닥면적 3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편의시설 설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대부분의 민간 공중 이용시설을 대상 시설에서 제외했다며 문제가 있다고 봤습니다. 다만 위법 위헌적 시행령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장애계는 이번 판결에 대해 턱과 계단에 가로막혔던 1층에 있는 삶을 실현하는 첫 단추가 되길 바란다고 기대를 나타냈고 나아가 정부를 향해 편의 제공 의무 예외 기준을 명시하고 있는 관련법 시행령을 폐지해 적극적인 장애인 접근성을 보장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복지TV 뉴스 정두리입니다.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떤 후보를 지지하고 대통령으로 뽑을지 정책을 꼼꼼히 살피는 것이 중요한데요. 장애인들은 대선 관련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개선 촉구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진행된 선거 TV 토론이 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어 통역사가 한 명만 배치되면서 청각장애인들의 원성이 높습니다. 수어 통역사가 한 명만 배치되면 어떤 후보자의 발언인지 정확히 전달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청각장애인 당사자들은 발화자별 수어 통역사 배치를 요구했으며 간담회를 주관한 더불어민주당 역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방송사들의 개선을 요청하는 등 노력을 약속하는 한편 정치권에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교육부가 장애 학생들에게 동등한 기회를 주기 위해 장애인 특별전형 운영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9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44개 교를 대상으로 장애인 교육 관련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해 장애인 특별전형 운영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해당 지침은 장애 학생들이 동등한 기회를 제공받도록 하고 사회 통합 전형 의무화와 연계했습니다. 기회 균등 선발 일정 비율 10% 모집을 의무화했습니다. 장애 학생의 원활한 적응을 위해 대학생활 체험 프로그램 등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발달 장애인의 대학 진학 현황을 고려해 발달 장애인 대상 대학 교육 과정 분석도 추진합니다. 또한 국가 수준의 장애인 고등교육 지원센터 설치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 대학생 지원 권역별 거점 대학을 올해 8개로 확대하고 운영해 대학 현장의 역량 강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합니다. 장애 대학생 교육복지 지원 실태평가 운영도 개선해 대학별 장애 대학원생 지원 정보의 공개를 확대하도록 하고 공시 항목을 구체화하기로 했습니다. 권역별 거점 대학을 중심으로 진로 취업 지원 등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국립대학은 장애 학생 대상 교육 기회를 확대하도록 권고하고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건물 시설 개선을 추진합니다. 장애 학생을 위한 원격 지원 보조기기 지원도 한층 강화되어 대학이 필요한 보조기기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합니다. 이와 함께 장애 대학생과 교육 지원 인력이 직접 참여하는 점검단을 운영해 정책을 진단 개선하고 전문가와 함께 장애인 고등교육 개선을 위한 논의도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가연입니다.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이웃을 위해 먹거리로 온정을 함께 나누는 공유 냉장고 사업이 의정부에 처음 도입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정우선 기자가 전합니다. 의정부시 송산이동 사회보장협의체와 마을복지계획추진단은 취약계층 및 위기가구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먹거리 제공을 위한 마을 공유냉장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산 이동에 생활이 좀 어렵고 이렇게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이 이 숭인냉장고를 이용을 하시고 한 끼에 식사 대용으로 가져다 사용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할 방침입니다. 지난 14일에는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송산 노인종합복지관과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 좋은 일을 저희 복지관에서 하게 되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잘 관리하고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이 냉장고라 명명된 공유 냉장고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누구나 채울 수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 누구나 꺼내가 끼니를 해결할 수 있는 음식 창고인 셈입니다. 지역 주민의 어려운 삶이 변할 것이고 후원하는 사람들에게서는 후원하는 기쁨을 느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많은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정부시 최초로 추진되는 공유 냉장고, 복지 그늘 없는 마을로 만들어가라는 송이 냉장고는 이웃 사랑을 전하는 사랑방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은선입니다. 충남 태안군의 가족 복합 커뮤니티 센터가 건립에 들어갔습니다. 구민 누구나 다양한 문화 생활을 즐길 수 있고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노혜림 기자입니다. 지난 10일 태안군 교육문화센터에서 가족 복합 커뮤니티 센터 기공식이 열렸습니다. 군은 저출산 등 인구 감소 문제를 해소하고 국민들에게 다양한 체험, 교육, 문화 공간을 제공하겠다는 목표 아래 민선 7기 들어 이번 사업 추진에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또 우리 태안 국민도 문화와 예술, 체육을 누리고 체험할 수 있고 실현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보자. 그런 커다란 의미가 있는 것이 태안군의 가족 커뮤니티 센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행복뿐만 아니라 태안군이 발전에 있어서 커다란 디딤돌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태안군을 커다란 성장 동력에 기반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축하 말씀을 드립니다. 가족 복합 커뮤니티 센터는 국비, 도비, 군비 229억 8천만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공간으로 주민 자율 공간, 강사실, 교육실, 다목적 홀, 유아 체육실, 작은 도서관, 상담실, 언어발달교실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태안군 가족복합 커뮤니티 센터는 태안의 상징인 백화산 자락에 2023년 5월 완공될 예정입니다. 복지TV 뉴스 노혜림입니다. 전북 장수군이 우리나라의 미래인 어린이에게 독서를 통해 정서와 사고력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섭니다. 신서유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북 장수군에서 0세부터 7세까지 아동들에게 독서활동 지급품을 제공하는 북스타트 사업을 진행합니다. 북스타트 사업은 각 연령별로 지급품이 전달됩니다. 지급품은 독서 가방과 함께 그림책 2권, 가이드북 1개, 스케치북 총 3가지 물품입니다. 독서를 통한 영유아 성장 발달에 도움을 주고 사회성 발달에 중요한 부모와 영유아 간의 유대감 형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은 12월 말까지 진행되며 지급품이 소진될 때까지 진행됩니다. 이외에도 북스타트 책과 함께하는 동화구연 프로그램 및 다양한 독서 프로그램 진행을 통해 아이들이 책과 친해지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번 북스타트 사업이 아이와 부모가 함께 책을 읽으며 정서적 유대감을 쌓고 또 아이들이 창의적 사고력을 기르고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복지TV 전북방송 신서유입니다. 호남 최대의 공공요양시설로 평가받는 전주보훈요양원이 오는 4월 문을 엽니다. 의료서비스와 최신 기술을 갖추고 첫 입소자를 모집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 신서유 기자가 전합니다. 전북 전주시에 위치한 국가보훈처 소속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올해 4월 개원을 앞두고 입소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전북 최초 보훈 요양원으로 오는 2월까지 1차 모집을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합니다. 이번 개원을 앞두고 있는 전주 보훈 요양원입니다. 현재 산업재해 안전을 최우선으로 신경 쓰며 공사 마무리 단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웰레이징 비전을 담은 전주 보훈 요양원은 정서 안정을 돕는 자연 친화적 조경시설과 안전한 동선 분리 및 사회활동 공간, 그리고 최신식 의료재활시설과 ICT 기술이 있는 인지재활 정비가 구비된 요양원입니다. 전주보훈요양원은
장기 요양 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지역 주민을 위한 호남 최대의 공공요양시설입니다. 치매 전담실 운영과 재활을 위한 현수형 보행장비, 인지기능장비를 설치하였으며 외부 산책로와 텃밭 가꾸기 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입소 어르신이 즐겁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2026년도에 전체 인구 중 20%가 노령층이 차지하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게 됩니다. 이런 시대의 웰리에이징 비전을 담은 서비스를 통해 노령화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으로 바꾸고 아름답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누리며 삶의 질이 한층 더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복지TV 전국방송 신서유입니다. 전남 순천시가 여성 친화도시로 재지정됐습니다. 2016년 여성 친화도시 1단계 지정 이후 올해 2단계 재지정을 받은 것인데요. 앞으로도 양성평등을 위해 앞장설 예정입니다. 이영춘 기자입니다. 순천시가 여성 가족부로부터 여성 친화도시 2단계 도시로 재지정됨에 따라 지난 14일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순천시는 지난해 12월 여성 가족부로부터 그동안 추진 사업에 대한 실적 평가와 추진 계획에 대한 지속 성장 가능성 등을 인정받아 여성 친화도시로 재지정돼 앞으로 5년 동안 양성평등한 지역사회 조성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여성 친화도시를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 순천시는 여성 국장을 3명이나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것부터도 여성 친화적이지요. 앞으로도 일상 곳곳에서 순천시가 가장 모범적인 여성 친화도시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30만 시민의 긍지 양성평등 순천이라는 비전 아래 성평등정책 협력체계 강화, 민간 거버넌스 강화, 주민참여형 돌봄 인프라 구축, 범죄 예방 인프라 확충과 안심 돌봄 구역을 조성하게 됩니다. 2016년 여성 친화도시 1단계 지정을 받아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여성 친화도시 조성 사업을 추진한 바 있는 순천시는 2단계 재지정으로 오는 2026년까지 사업을 발전 확대 추진할 방침입니다. 복지TV 뉴스 이영춘입니다. 한국화를 재해석하고 응용해 새로운 기법으로 작품을 풀어낸 김명희 화가의 개인전이 전남 순천시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한국화가 김명희 작가의 개인전이 지난 3일부터 어서와 평범이라는 주제로 순천시 순천교육지원청 갤러리청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작가의 7번째 개인전으로 자연과 동물, 일상을 담은 40여 점의 작품이 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작가가 기존의 한국화 형식을 새로운 기법으로 시도한 천 조각과 실로 한 땀 한 땀 자수를 놓아 입체감을 준 이번 작품은 전통의 범주에 머물러 있기보다는 전통을 재해석하고 응용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그 믹스트 미디어 기법은 제가 좋아하는 그런 바느질 기법으로 퀼트 작업을 통해서 다양한 색상으로 또 제 마음의 표현을 그곳에 담아봤습니다. 나만의 기법으로 나만의 스토리를 풀어가자는 그런 기법이니까 여러분들도 작품을 감상하면서 스토리로 연결되는 것을 본인의 스토리로 한번 만들어가면 좋겠다 싶은 마음입니다. 일상에서 찾을 수 있는 소재와 자연에 이르기까지 작업 방식과 재료 선택은 가장 한국적인 접근 방식이어서 관람객들의 발길을 멈추게 합니다. 순천교육지원청 갤러리청에서는 여러 작가들의 다양한 작품이 매월 전시되고 있으며 문화예술의 중심 순천에 학생과 교직원들에게 감성을 일깨워주는 장소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따스하면서도 화려한 색감으로 봄을 재촉하는 이번 전시회는 3월 25일까지 순천교육지원청 갤러리청에서 계속됩니다. 복지TV 뉴스 문경화입니다. 올림픽과 패럴림픽은 수년간 땀 흘려 노력한 선수들이 정정당당히 실력을 겨루고 전 세계가 함께하는 스포츠 축제입니다. 올림픽에 나선 우리 선수들은 여러 악재 속에서도 환하게 웃는 미소를 보여줬는데요.
패럴림픽에 나서는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들 역시 그 정신을 이어받아 국민들에게 공정과 화합을 보여주리라 믿습니다. 인간에게 중요한 것은 성공보다 노력하는 것이라는 올림픽 강령처럼 뜨거운 노력의 결실이 2022 베이징 동계 패럴림픽에서도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이상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한 사례부터 억울한 사연, 따뜻한 미담까지 장애인신문과 웰페어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웰페어뉴스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전화번호 02-2655-9519로 많은 제보 바랍니다.